자, 오늘 로터는요, 인간 비타민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비타민, 우리의 가족들 입장해 주세요. 자, 토요일의 비타민. 토요일. 야, 앉아, 앉아. 야, 야락치야, 야, 앉아. 갑니다. 먼저 신도엽 씨, 어떤 비타민? 저한테 비타민같이 상큼한 의상은 뭘까? 아, 나는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입었을 때 뭔가 상큼해지고 내가 비타민을 복용하는 비타민. 인간 자몽. 자몽! 제가 좋아하는 자몽이에요. 자몽도 비타민이 많아요. 아유, 당연히. 근데 누구세요? 악마를 모았다. 아, 저는 말이죠. 비타민을 우리 환자분들에게 처방해주는 비타민 박사 문 박사라고 나왔습니다. 저도 비타민 추천해드리려고 이제 당근도 데리고 왔어요. 옆에 우리 당근. 당근. 네, 우리 준비를 좀 철저하게 했습니다. 채소 분장에는 참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해요, 채소 분장. 항상 이 정도 해야죠. 예. 근데 선우 형 장갑 없어. 어디 갔지? 이거 오다가 주웠는데 이거 장갑이에요? 당근이지. 당근성. 아니 화라서 재밌다며. 재밌다고 이걸 30년 주었는데. 인간 비타민. 인간 비타민. 근데 또 맨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안 돼. 분량 좀 챙겨달라고. 분량 좀. 그런 모습은 요즘 모습이 아니지. 자, 옆에는 누구예요? 나 이기가 좋아! 뭐야? 나 이기가 좋아! 대단해, 진짜. 이제는 뭐 자신감 뿜뿜. 저는 인간 딸기. 인간 비타민. 한해 누굽니까? 뭐야? 오렌지가 하나, 둘, 셋, 넷. 오늘 몫은 다 했다. 힘들어라. 뭐야? 오렌지 따는 사람. 소름 돋았어, 진짜. 다음 분은 누구십니까? 오케아? 뭐야? 나는 카카레나. 이다리 씨. 인간 비타민. 그럼요. 저는 이렇게 오렌지를 할 것 같아서 빨간 옷을 입었는데 비트. 비트? 아닌데? 비트? 노라조형인데? 저는 오늘 오렌키입니다. 자, 노래 부르면서 들어갈까요? 시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렌키. 들어가세요. 마무리 싫다. 방송계에도 여러분 비타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있죠, 있죠. 자, 니키? 살아있는 연예계 인간 비타민 두 분이 오늘 함께합니다. 인간 시트러스 장난 최우정 나와주세요. 인간 시트러스. <비타민. 웃음> 비타민. 이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명 인간 비타민 라니나니 장영란이. 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장영란입니다. 지금 지우지도 안 봐요. 엄마가 나오는 정도는 안 되지.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에요. 약간 좀 민망해요. 오빠에서도 약간 많잖아요.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장꼬 비타민 댕기댕이 최유정.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의 최유정입니다. 네. 아유, 귀여워. 최유정입니다. 영란 씨는 이제 비타민을 넘어 깔라만시에 홍삼을 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유정 씨가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깔라만시에 홍삼을 섞은 느낌이다. 에너지가 넘친다. 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인간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공감이 굉장히 좀 약간 좀 특화돼 있고 공감 좀 비기가 된다 그럴까?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이 고민을 좀 약간 정말 내일처럼 해결해주고 더 많이 울어주고 더 많이 화를 내고 이러니까 정말 저를 만나고 나면 정말 비타민을 이제 원샷 한 것만큼 시원하대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또 웃음도 비타민처럼 웃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시트러스, 시트러스. 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눈을 왜 그래?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 영란 씨가 놀토와도 잘 어울리는 게 그래요? 음원까지 냈던 가수 출신입니다. 라니. 라니 라니 치지 마. 와, 코로만 소리가 나와, 코로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안 올라가요. 저는 항상 플래시예요. 올라갔어. 야.
올라가는 것 같지? 아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는 것 같은데 밑에서 지금 그러네. 기술입니다. 역시 인간 비타민. 아 인간 비타민 달라요. 자. 예. 어, 그쪽이구나. 어, 최고의 아티스트죠. 지난번에 뭐 있나 본데? 뭐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좀 이 얘기를 좀 잘 좀 아니 키야 웃긴 웃지만 참 그렇다 나도 이게 그러다가 얘기해서 아니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 그렇지 않니? 아니까 뭐냐면 장영란 씨가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전주 거 방송을 모니터를 했나 봐요. 예예. 예. 저한테 이제 슥 얘기하더라고요. 야 MP는 네가 낫다.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지? 야 근데 네가 더 잘한다. 야 그렇게 제대로 안 해봤니? 아니 동시에 텐션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 깜짝. 우리 부회장이 이렇게 길바닥 치시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옛날에 출신이었구나. 그쪽 출신들. 아 우리는 그럼. 노음철부터 이어져. 그럼 마, 텐션이 많이 가. 아 선배님이죠. VJ 선배님. 길바닥 선배님이죠. 예예. 길바닥 선배님. 오프닝 인터뷰가 그렇게 중요해. 배고팠을 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불렀어, 아줌마. 그러지 마, 고마. 옛날 생각해. 아니, 이제 음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끌어올릴게요. 아, 그래요? 웃지, 아, 올릴게요. 밑에 올라가요? 예, 웃지, 오케이. 올릴게요. 웃지, 예, 예. 스탠바이 스텝이에요. 아, 분배하면서. 알겠습니다. 비타민 분배하면서. 아, 유정 씨가 그때 그 간식 게임 때의 퍼포먼스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위아래 퍼포먼스가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이다. 예. 저 제가 그렇게까지 한지 몰랐거든요. 네네. 그 옷이 또 그날 큰 걸 입고 와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거의 극대화 거의 뭐 바이킹 수준이었어. 네. 월미도 월미도. 오 바이킹 월미도 바이킹. 아 누나 덕분에 좀 올라왔다. 진짜. 야 그거 너 할 수 있어. 너할수 있대. 너할수 있어. 선배님, 예 천천히. 우리 선배님께서. 잘한대너할수 있어. 진짜 웃자. 자,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의 비타민, 아, 놀토의 소능 민, 입체본 한님입. 인근. 자, 한님 씨와 이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시작하는 영아 씨, 으쨔! 이제 시작합니다. 아, 으쨔! 야! 가자! 누나 화이팅! 그래! 길쭉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빛이 끌어올렸어! 으라! 오늘도 함께 시간 떠나보시죠! 놀토! 네! 으쨔! 어, 오늘 소뚜껑 보리밥과 함께할 가수를 이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 카리스마의 실력파 걸그룹! 어? 카리스마?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나옵니다. 아, 좋아요, 부하걸 좋아요. 부하걸과의 세 번째 대결. 오늘의 노래는 2019년 10월에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의 수록곡. 리메이크? 초대입니다. 어? 갑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초대. 다 같이 라니라니 장영라니 소투권 보고 놀랍지 않나니 으쨔. 잘한다. 꿈이 내는 거는 못해요. 내는 길은 너 가는 곳에요. 이대로 밤이 돼도 좋네요. 아 좋습니다. 지금 들렸던 단어들도 있고요.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들리는 대로. 저거 주시면 됩니다. 어, 유정 씨가 살짝 미소를. 아,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아, 둘째 줄 아예 못 들었네. 씨, 되게 쉬운데? 어. 야, 이거는 참... 어, 되게 쉬워? 또, 아, 진짜. 지치가 신났네, 진짜. 지치 아, 신났어. 네 글자 빼고 다 들었어. 저 허언증이 만나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가보겠습니다. 넉살 가봅니다, 넉살. 난 꿈이라는 말은 못해요. 이거 쓰다가 이거 놓친 거죠. 다들 존댓말로. 그러다 마지막에 이대로 밤이 돼도 좋네요, 이렇게. 자, 이런 기회 없이가 여기서 살짝 한번 좀 돋보이기 위해서. 아, 잠깐만, 자신감 있다. 시간 좀 급하게 들어옵니다. 예. 자,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가슴 오픈! 꿈에서! 아니에요. 어? 꿈에서 아니에요! 꾸며내는 건 못해요. 아, 꾸며내는 건 못해요. 꾸며내는 건 못해요. 꾸며내는 건 못해요. 탱고 파스만 오픈! 자, 불러볼게요. 나 꾸며내는 것은 못해요. 이대로 밤이 돼도 좋네요. 아 꾸며내는 나 혼자만 들은 줄 알았는데. 꾸며내는 저도 아, 들었거든요. 그럼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너도. 두 번째 줄이 지금 많이들 못 쳤는데 이분이 아마 채우지 않을까. 놀토의 주치 하나
오픈! 근데 저는 진짜 흉내로 들었거든요. 아, 너무 했다. 흉내로 들었거든요. 아, 너무 했다. 흉내는. 너무 했다. 내가 못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이대로 밤이대로 좋네요. 이렇게. 아, 근데 흉내 없어요? 흉내라고 들었는데, 분명히. 어, 흉내. 흉내 나오니까 피오 손 듭니다. 자, 피오의 바스반. 오픈! 오, 야, 꽉 채웠어요. 흉내 내는 거는 못해요. 흘려들어 사는 곳이 이래요. 곳이래요. 곳이래, 곳이래요. 흘려들어 사는 곳이래요. 여기 누가 사는 곳이래요. 밤새도 좋아해요. 강원도예요. 바스바 오픈. 저는 꿈. 와. 나는 꿈에 뛰는 건 못해. 뛰는 것은 밤이 돼도 좋아. 오. 나는 뛰는 것 잘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는 어? 죄송합니다. 여보 사랑해. 근데 사랑해 되지 않아요? 아, 꽉 채웠어요. 이슬류의 정답적 유정. 잘한다. 그래 정답적. 가슴감 있구나. 그래. 오픈. 발을 정도 정답적. 자, 좀 많이 빕니다. 아 이게 뭔가요? 감이 좀 섭섭한데요. 자 불러봅니다. 난 꿈에는 내요, 녹아내려네요. 이대로 밤이 되어줄래요. 유정한테 녹아내려는 들은 거야? 네, 녹아내려 이거를 딱 듣고 그게 딱 떠올랐어요. 녹아내려. 만약에 녹아내려가 정답이 들어간다면 정말 큰 거 잡은 거죠. 완전 그렇죠. 혼자 만드는 거니까. 네, 혼자 만드는 거. 녹아내려 있었으면 좋겠네. 녹아내려 괜찮은데? 1등의 원샷 보여. 주세요. 오케이. 진짜 1등의 원샷. 하네요, 이거 하네요. 누굽니까? 내기요? 하네. 내기요? 지지. 내기요? 지지. 진짜? 지지. 아, 배웁니다. 아, 배웁니다. 오늘 빅박자 많이 들어주세요. 아, 피오가 원샷입니다. 피오가 요새 엄청 상승세야. 아, 엄청 잘해. 잘해. 예. 아, 지금 키랑 한해는 티격태격 하면서 항상 키가 모든 걸 가져가고, 피오는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피오가 다 가져가고. 누가 더 걸리적거려? 그래. 아, 둘 다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도 둘 중에 한 명만 더 소통하자면은. 둘 중에 한 명만 더 소통하자면은. 내가 모짜르트다. 하네가 모짜르트. 네가 살리에르 줬다. 네가 살리에르 줬지. 그러면 키 세 번째 줄은 맞았던 거야? 내가 맞다 그랬지. 난리가 났네, 여기. 자, 원샷의 아, 주인공을 한혜 형 같은데? 한혜 형이네. 도겸? 오! 오! 무조건? 오! 배웁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더 좋다 가자면은? 둘 중에 한 명만 더 좋다 가자면은? 아, 근데 진짜 나쁜 건 피오지. 진짜? 아, 맨날, 맨날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어. 내가 방금도 적으라고 했고, 오빠 적으라고. 적으라고. 일단 준비만 하시면 돼. 항상 자기 얼굴 턱 이렇게 나오고. 대박이다.